다음 문제입니다. 승부욕에 불타올라 옥탑방의 문제아들 최초로 연속 2회 출연 기록을 남겼던 서장훈 씨 편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최후의 잃어버렸던 어떤 승부욕을 풀어내는 그렇지. 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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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 반려! 동물! 동물! 반려! 동물이라고 했어 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빠 됐어. 세 문제야. 세 문제. 자 우리 저 정환이는 그동안 수고했고. 머리 안 달랐어. 아 지켜보고 있다니까. 서장훈 씨가 즐겨 먹는다고 알려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알지. 아이스크림의 향긋한 바닐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캐스토리움이라는 향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료는 이곳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나 알아! 알아! 그거잖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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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기억나? 알아! 기억나? 비보! 뭐야? 똥! 아니! 오줌? 아 이러면 안 돼! 비보였어? 스컹크 아니고? 비보 아니었어? 비보야! 아, 나는 수달로 기억나. 스컹크였어? 아 이러면 안 돼! 비보였어? 스컹크 아니고? 하여튼 근데 똥구멍이야! 아 그래? 비보 항문이야! 항문이구나! 어. 항문에서 어떻게 해? 어. 똥가 아니고 그냥 항문에서? 아니 이렇게 그럼 항문을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비보 똥이었나? 그래서 똥? 비보 오줌 아니었어? 오줌? 오줌? 아 이러면 안 돼! 그니까! 야 오줌이 근데 더 합리적이야. 야 스컹크 똥구멍 아니었어? 아 누나 항문에서 무슨 아니, 그러니까, 뭘 조치를 해. 아니 똥구멍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똥구멍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근데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어. 아유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 먹어 그랬어 다 같이. 그래? 고 바닐라 맛? 어. 누가 먹어? 야 오늘 너무 대우가 좋은데?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이게 어? 몰라 싫어. 아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보기도 싫어 싫어 싫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걸 어떻게 비버 쪽 맞는 거 같고. 비버는 맞고. 아, 비버인데. 그쪽도 맞아. 아, 그쪽도 위치가, 맞는데. 위치는 그쪽도 맞아. 항문이냐? 오줌은 아니야? 오줌 아니야? 소변 아니야? 나는 이 문제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딱 들었을 때는 곤충. 나가. 너 나가 아웃. 나가. 아니. 넌 나가. 아니야. 혼선을 주지 말고 빠져 있어. 아니, 곤충이 난데. 그 소량을 해서 뭐 번식시키고 이런 건가? 뭐 하겠지. 그래서 이게 비싸다 그랬어. 해봐. 비버 항문으로 들어가서 비싸다 그랬어. 비버 항문에 곤충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캐스토리움에 집중해 보자. 곤충 빠져. 곤충 아니야. 야 털복숭이 빠져. 야, 그러니까 채취를 한다잖아. 그러니까 비버 항문에서 그래, 채취를 한다는 오케이, 거죠. 가자, 가. 그 미세. 그 언니 가. 언니랑 나 털면 5 내자. 예. 네. 오케이. 가. 오케이. 난 확실해. 비버 항문 가자. 비버 항문. 나는 근데 솔직히 스컹크 항문. 비버 가자. 제가 수달 나왔잖아. 아, 스컹크도 오답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래. 야 스컹크 아니야 비버야. 비버 하나 둘 셋. 비버 항문. 정답 맞습니다. 어 맞아. 그래 맞아. 맞다 맞다 와. 이거 비버 항문을 어떻게? 어 어떻게 설치합니까? 곤충 빠져. 설명 들어볼게요. 곤충 아니었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에는 동물성 향료인 캐스토리움이 들어가는데 이 향료는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야생동물 생태학자 조안 크로포드는 비버의 엉덩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진짜로? 최근에는 동물학대 논란 때문에 천연 캐스토리움 대신 인공합성 향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싸다 그랬어. 귀하다 그랬어. 곤충이 왜 나왔지? 야, 너 곤충이 뭐? 아니, 아니 그 바나나 맛 우유에 곤충 들어가잖아. 왜? 거기 왜 들어가? 야. 아니, 여기서 나왔던 문제야. 조용히 해. 현재에 집중해. 아니 그래. 딸기맛 우유에도 야 그건 따로 해. 따로 알아봐야 돼. 아 곤충이 왜 곤충? 들어가? 야 그건 따로 알아보라고 지금 너 그래. 너 곤충은 진짜 아니, 모르겠어. 그만해. 그래 곤충은. 자 무조건 봅시다. 그만해. 그 이건 확실해.
바닐라 맛과 딸기향 우유 있지. 어. 이거에 이게 들어갑니다. 곤충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 벌레야. 제가 확실히 향을 낸다고 그래서. 정답! 메뚜기? 개미. 매미. 거미. 진짜 역발상으로 스컹크. 어? 야, 뗄 건 떼자. 빠르네. 어차피 안 먹어. 자, 다음 문제. 야, 퉁쳤어. 야, 좋아. 퉁쳤어. 지금 제로야, 제로점이야. 다음 문제입니다. 스컹크 리치 언니 박세리 씨 편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세리님께서 진짜 회식비로 제일 많이 낸 돈은 어느 정도예요? 아, 모르겠는데? 그냥 결제했지 뭐 되게 뭘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 이게 플렉스야. 우와. 아, 이게 아. 20, 100초만 이거 안 세요? 이거 안 세요? 아니, 대충 세요? 먹으면서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 건데 그걸 세서 뭐 다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지인들한테 한 턱을 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다툰 이웃에게 화해의 의미로 한 턱을 내겠다며 술자리를 가졌으나 90만 원이라는 막대한 술값 때문에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어 서울지법의 판사는 한 턱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문제 기억도 안 나. 법정에서 정의한 한 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기억이 나. 문제가 기억이 나. 와, 답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거 내가 잘 들어봐요. 어렴풋이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곤충같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곤충같이. 너 소리하면 또. 아니. 딱 한 상. 추가 없는. 아. 야, 그때 네가 오답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치. 그때 내 표정이었지. 내 얘기를 들어봐면서 시작한 것 같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판례에서 이거를 금액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금액으로 정하지는 않. 1인분. 아니, 1인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시킨 양. 아줌마. 기본상. 아. 삼겹살 4인분이요 하면 4인분. 야, 왠지 그거 그러니까 같아. 첫 주문 금액. 그래서 이게 추가되면 그거는 두 턱, 세 턱 되는 거지. 저 같은데 누나? 그때. 근데 만약에 언니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 테이블을 갔어, 회식을 갔어. 제가 더 쏩니다. 자, 저 삼겹살 4인분씩 시키고요. 뭐 했어. 근데 저쪽 테이블에서 소고기 한우를 계속 시켜먹어. 개념 없는. 그럼 내 한 턱이 아닌 거지. 그렇지. 그건 아닌 거지. 이걸 몰래 시켜먹어. 그래, 이거 해보자. 그래, 돈 얘기 들었을 때는 약간 신뢰가 간데 수위가 약간 덧붙이니까. 그 괜찮은 거 같아. 낸 사람이 시킨 사람이 처음 시킨 주문 거기가 한 턱. 됐다. 이거다. 그래. 넌 너무 모자랐어. 털복숭이. 오케이, 가자. 가시죠. 한 턱 낸다고 한 사람이 첫 판 시켜준 고기까지 한 턱. 정답 맞습니다. 와! 야, 우리 대박이네. 근데 기억력이 아니고 우리 다시 푼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이제 집단지성이 나오고 있어. 나오네.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만 한 턱. 아, 딱 맞잖아. 한 턱 딱. 맞네, 맞네. 근데 누나가 좀 더 그러니까 신뢰감 있게 얘기했어. 맞아. 야, 곤충 빠져 있어. 아니, 너는 곤충부터가 나와. 글러먹었어. 나와, 임마. 알았어. 잘했다 그래. 잘했어. 오케이, 넘어가.